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정 다리를 자기가 스타일상 하나 뻗고 싶으시면 이쪽을 뻗어, 이쪽. 이쪽은 절대 뻗치면 안 돼요. 진짜. 그다음 두 번째가 자, 이 무릎이 상대 엉치랑 여기 바짝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컨트롤 돼요. 팔꿈치도 여기서 저를 밀었어요. 밀어보세요. 밀어서 넘어질 때도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이 팔꿈치가 이게 엉치 쪽을 딱 찝어주셔야 돼요. 여기를 찝어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진짜 스파링이나 시합되는 게 안 하고 그냥 잡겠죠. 팔꿈치 딱 찝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상대가 밀면, 아니, 밀면 이게 넘어가요. 와. 그래서 반드시 뒤에 다리가 뒤로 최대한 뻗어서 버텨줘요. 자, 여기서 이제 상대가 계속 저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발을 세우시고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렇게 약간 누르면서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이게 이 운동 자체가 상대를 괴롭히는 게 주목적인 운동이랍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가 이쪽 어깨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밀기 시작하면요, 자, 제가 이쪽으로 몸을 틀면서 다리가 스위치 빵. 자, 이거는 팔꿈치 여기 찝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자, 이제 제가 다리 하나 둘. 자, 얼굴을, 다리를 얼굴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